안녕하세요. 솔로몬의 위증에서 변호인 한지훈 역할을 맡은 장동윤입니다. 한지훈이라는 인물은 절친한 친구였던 그리고 아픔을 함께 공유했던 이소우 군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죽음을 접하고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 인물입니다. 사실 뭐 그거라고 그러니까 편의점 강도를 이제 잡게 된 그 사건이 네, 뉴스 방송에 이제 타게 되면서 그게 SNS상에서 화제가 돼서 지금 있는 회사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고민 끝에 결정한 게 맞습니다. 네, 맞는데 예. 네, 예, 뭐 그거 뭐 예, 그게 뭐 전부 사실이니까요. 예. 그렇게 해서 저도 고민 많이 하고 그때 당시에 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진짜 솔직하게 내가 감히 배우라는 걸 할 수 있을까?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오니까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나 사실 처음 그렇게 시작을 한 건 맞는데 지금은 열심히 재미 붙이고 네,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또 그 다음 질문 뭐였죠? 그거랑 그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편의점 상황 혹시 격투가 있었나요? 격투 없었습니다. 네,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제가 뭐 이렇게 뭐 들춰내고 이렇게 해서 잡은 걸로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. 이제 편의점에 갔는데 그냥 말 그대로 칼을 들고 이제 있어서 바로 전화를 해서 이제 그 이슈가 된 거는 제가 이제 재치있게 뭐 친구한테 전화를 하듯이 이렇게 잘 이렇게 말을 돌려서 경찰한테 전화를 해서 쫓아가서 뭐 잡게 됐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. 절대 뭐 저도 겁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뭐 격투를 하고 뭐 힘 발휘해서 그렇게 잡은 건 아니었습니다. 네.